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 이건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제가 좀 똑같이 컸구나 이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네. 익숙한 얼굴이시다. 순돌이 순돌이. 내 모습 있어. 오늘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을 찾아뵙는 날이어서 좀 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머 여기 어디예요? 너무 좋다. 나 이런 시골스러움이 우와, 너무 좋아요. 진짜 멋있다. 아니 선물까지 찾아들고 지금 어떤 분의 댁을 가는 걸까요? 이야 나무도 멋있고. 아버지! 어? 이건주 씨 아버님 뵈러 가신 거예요? 어? 누구야? 아버지! 아버지! 아니! 아니 아버지! 우리 익숙한 이 얼굴! 네,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현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타의 전원주택 첫 번째 주인공, 바로 국민 감초배우 임현식 씨입니다. 내가 이제 69년 MBC가 개국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일기생들이니까 55년 되어버렸네. 사실 뭐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친근한 바로 저 작품이죠. 네, 대표 배우이신데. 네. 항상 유쾌함을 주시는. 네. 네. 꿈도 꾸지 말게. 아버님 문 열어주셔요. 자 들어와. 네 아버님 그 전에 자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죠. 지난주가 이제 설날이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죠. 세배를 드려야죠. 아버님 건강하십시오. 잘 지냈지? 네 아버님 잘 지냈습니다 아버님. 네. 야. 한참 동안 또 아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진짜 맞아요. 아버지죠. 맞아요. 순돌이네 부자도 어느덧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라요. 30년 됐어. 네. 네. 제가 또 이렇게 또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고 뭐라 그걸 사갖고 와. 사갖고 와 덥석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무거우니까. 여전히 이렇게 하셔. 들어가세요. 네. 어머나 가자. 네. 자 공기 좋고 물 맑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임현식 씨의 전원주택은요 마당까지 전부 규모를 합치면 무려 3,300제곱미터 1,000평이나 된다고 합니다. 진짜 규모다. 우리 집 이거 지은지가 한 2년 됐거든? 문화재 같아요. 맞아. 한옥 무슨 문화재 같아. 궁궐 같잖아요. 내가 사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주 그 한옥의 매력이 있었어요. 나도 이제 늙어가고 하니까 시골에다가 이렇게 한옥을 하나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실내는 40평인데 실외에 그 물 떨어지는 둘레는 80평이래. 근데 멋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크게 짓게 됐어요. 네, 이 집을 지어준 분이 그 한옥 전문 목수신데 마침 또 임현식 씨의 팬이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마음 먹고 지어주신 집이라서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집이라고 들었습니다. 한옥 전문 목수의 손에서 탄생한 임현식 씨의 집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구경을 해볼까요? 들어와. 실례하겠습니다. 와 내부도 너무 좋다. 와 안에도 진짜 멋있어요 선생님 안에. 와 진짜 멋있다. 아이고 우리 건준호 하여튼 우리 집 올 때마다 그냥 멋있다. 저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 집이 올 때마다 느껴지는 게 올 때마다 뭔가 진짜 멋있어요. 오, 근데 이게 저는 외부만 한옥일까 했는데 내부도 다 한옥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근데 추울까 봐 이중으로 이렇게 문이 다 돼 있네. 너무 잘. 정말 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간 듯한 아주 아늑하고 정겨운 느낌입니다. 저 위에 지붕에 뭐가 한자가 써 있잖아요. 저게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주보 그 책을 네. 컨닝을 했어요. 그래서 편집을 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대화 꽃이 피니. 뭔가 벌써부터 느낌이 뭔가 있어요, 선생님. 기대. 숙주. 술이 또다. 아, 술이 또다. 월출. 달이 뜨니.
레공 친구가 오네. 아. 진짜 약간 좀 적어놓은 뜻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왜냐면 선생님은 걔 선생님 되게 보면은 항상 많은 분들 많이 찾아오시지 않아요? 그렇죠 가끔씩. 내 공이 별로 없었어. 여전히 아 재밌으셔. 맞아. 선생님 근데 저 혹시 저쪽 궁금한데 저쪽 한 번만 구경해도 돼요 선생님? 저쪽 안쪽에? 그래. 네. 어 건주 씨가 좀 본격적으로 이제 집 구경을 하시려나 봐요. 와. 여기나 여기나 그 구조는 똑같아. 아 그래요. 근데 이쪽 안쪽 방을 본 적이 없어서 이건 다 선생님들이 쓰신 거예요. 혼자 거잖아요. 이렇게 가게 네. 놔두시네요. 그냥 부동산 매물 네. 보러 오신 분 같아요. 구경 뭔가 있습니까? 우와. 우와. 오. 아, 오 깔끔하다. 네. 드레스룸이야. 역시 배우이시니까 아, 집에 옷방이 딱 있으시네요. 선생님 옷들이 이렇게. 우리 선생님은 참 자기애가 넘치시는 것 같아. 맞아요. 본인이 본인 사진 거는 게 원래 한 4, 50대면 끝나는데 네. 저 연세가 되셔도 본인 사진을 걸어두시네요. 집안 곳곳에 있는 그 임현식 씨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인테리어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는 것 같아요. 야, 오래된 고가구. 예쁘다. 자 가족과의 사진도 눈에 띄는데요. 세상에는 순돌이 아빠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세 딸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든든한 아빠십니다. 선생님 저 요쪽 방도 봐도 돼요? 아니 거긴 여자 있어 안 돼. 이 땅이 정말 좋으세요 여전히. 우와. 침실이 굉장히 넓어요. 야, 약간 요새 인기 있는 그 한옥 스테이 느낌이죠. 그러니까, 한옥 스테이 느낌이. 아, 방이 넓다. 여기 피아노가 있죠, 근데? 자, 여러분 정말 놀라셨겠지만 임현식 씨가 한때 음악가를 꿈꾸던 음대 지망생이셨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피아노를 평소에 연주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야, 주방도 너무 아늑하고 이런 곳에서 음식하면은 정말 이렇게 한식 반상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짓고 싶은 집을 하나 지었고 뭐 나만 보고 즐기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셀카 사진들도 찍고 하는 거 보면 좋아하는구나. 내가 잘해놨나 보다. 좀 뭐랄까 흐뭇하지 마음이. 뭐 그런 게 굉장히 보람이죠.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면도칼 좀 가져와라. 이 좀 이렇게 그어야지 안 되겠다. 그 열지도 못할 걸 뭐하러 사와. 그래 선생님 예쁘게 제가 네, 포장을 했죠 선생님. 네, 꽃도 이렇게 딱 해갖고. 야, 카네이션까지 준비를 해오셨네요. 우리 건주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야 우리 건주. 아버지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순돌이 올림 여기 딱 해갖고 아빠. 그랬어? 네 이렇게. 선생님 챙기는 또 아들밖에 없네요. 네. 네 선생님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선생님. 그런데 손은 씻었니? 재밌으셔. 아니 이렇게 보니까 좀 두 분이 닮은 것 같기도 해요. 네. 먹어 먹어. 네. 아 막. 입맛에 맞으세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저를 많이 챙겨주셨잖아요 아들처럼. 그러니까 와. 이제는 제가 대사 외느라 그러지도 못했지. 아니에요. 저는 진짜 선생님 생각하면 진짜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86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방영한 인기 드라마 한지봉세 가족에서 순돌이와 순돌이 아빠를 연기하면서 저는 정말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이거 안 본 사람이 없어요, 이 드라마는. 저도 기억이 나요. 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왔었잖아. 네 선생님 그때 그치? 제가 6살, 7살 이때였으니까 너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 네 맞아요. 네가 또 연기도 아주 그때는 귀엽고 말도 못하게 아주 좋았어. 지금은 선생님 안 귀여워요? 안 이뻐요 선생님? 지금은 그렇다고 내가 징그럽다고 말할 수는 없지. 그때의 그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어. 아, 맞아 그러면... 그때 모습이 남아있어. 와 선생님 이제 배가 살살 고픈데 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럼 그렇지. 근데 어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말이야 몸 좋은 사람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도끼로 그냥 한 방에 바로 딱 하잖아. 네네네. 근데 그거 나는 안 되는데 너는 될 것 같아.
예? 아, 밥 먹을 거면은 일을 하라라는 말씀이시군요. 나무를 패라. 땔감 네. 필요한 거 같은데요. 선생님, 이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거 진짜. 영화에서나 그냥 한 방에 빡빡하지. 맞아요. 네, 우리 보면 이렇게 결이 있지. 네. 이 결에다가 이걸 댑니다. 아, 결에다가. 대고. 오. 아, 그런 식으로 선생님. 아이고, 웃기야. 아, 선생님, 제가.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적당히 박아놓고 네. 어, 우선 박아놓는다. 이렇게 해놓고 어, 직선으로. 아, 저걸 이제 정처럼 꽂아놓고 네. 잡아주면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래? 어. 새 망치로 이제 세려버리면 돼. 근데 이건 장작이 아니라 너무 두꺼운데요, 이건. 아, 진짜 아름드린데, 저건? 와. 어. 잠깐. 잠깐만, 도망가셨어. 오오오오오오. 쉽지 않아요. 탁 쪼개지는 게. 오, 예. 됐어? 오? 쫙 쪼개졌어? 오. 오. 역시 오. 노하우가 우리 임영수 선배님이. 레디. 액션. 약간 수염 기르시니까 약간 엉뚱한 도사님 같기도 하고 좀. 예. 액션. 오! 이야! 근데 재능이 있으신데요? 네. 와, 대단하네. 한번 했어요. 내가 네. 큰 유도한테 이런 힘이 있는 줄 몰랐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우선 와주라.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 네. 좋은데? 아유, 우리 밥값을 제대로 하시네요. 아유, 너무 넓어가지고 저걸. 쓸어도 키가 안 날 것 같은데요? 진짜 많으시겠다. 야, 많이 싸웠다. 야, 아, 한국집 날 것 같아. 예전에 그래서 아들이 필요했나 봐요. 그렇죠. 네. 딸보다는 이렇게 일꾼. 저런 거 다 시켜 먹어야 되니까. 해야 될 일이 진짜 많네. 그래서 아들을 좋아했구나. 이제 이해가 갔어. 어? 지금 누구시죠? 적시 하나. 따님분들? 아, 임현식 씨 가족분들이신 것 같아요. 마당에서 평소에 가족들과 함께 바비큐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건주 씨가 오셨다고 또 같이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셨네요. 야, 어. 안녕하세요. 네. 오, 누나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누나 안녕. 오랜만, 오랜만. 누나 오랜만. 아니, 근데 여기 잘생긴 이 훈훈한 청년은 누구, 선생님? 우리 조카. 못 봤어? 아, 네. 아. 아, 조카예요? 조카란다, 여기가. 손주, 손주. 손자. 그렇게 손자까지. 손자? 어딨어? 어머, 손자도 잘생기셨네. 오,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 근데 여기 선생님, 여기 입구에 정말 예쁜 집 하나 있던데 그 집도 선생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기? 네. 여기는 우리 둘째 식구들이 와서 살고. 아, 우리 금실은 나라 거기 있는 집이구나. 아니, 집도 뭔가 되게 예뻐서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들어올까. 어머, 같이 사시는 그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가족들이. 몇 년 전에 임현식 씨께서 좀 편찮으셨을 때가 있는데 혼자 계신 아버지 걱정이 되어서 마당에 또 바로 옆에 집을 지어서 가족이 함께 살고 계신다고 하네요. 아유, 너무 잘됐네요. 너무 잘했다 진짜. 아니, 아빠랑 이제 한 우리가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아빠랑 함께한 시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이렇게 좋은 추억도 많이 생기고. 그렇지,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더 마음의 안정감도 들고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아무래도. 아빠 여기 송출 계시고 서울에 살았다면 항상 마음 한 구석이 좀 안 좋았을 것 같아. 항상 좀 걱정이 되고 아빠 지금 잘 계시나. 근데 지금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걱정도 안 되고. 맞아. 그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오, 근데 다른 사위랑 딸들도 자주 오나 봐요. 주말마다 송채 오셔가지고 임현식 씨 전원주택 사리를 돕는다고 하십니다. 다 저렇게 또 장작도 패시고 그러나 봐요. 건강이 좋아요. 건강. 너무 사위들이 돌아가고. 건강하잖아. 아, 근데 너무 다복해 보여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우리 이제 둘사가 그러면 이제 대표로 네. 장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주지. 장인의 정의. 장하고 인자하신 분. 갑자기 이행시를.
뭐 장인이라는 게 그 노릇이 노릇한다는 게 아주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이. 그리고 소탈하고 말 그대로 그냥 그 노릇 속 살아가면은 우리가 언제나 재밌더라고. 근데 약간 진짜 닮은 것 같아. 그치. 내가 우리 아빠를 닮아서 내가 좀 한인물 하긴 하지. 선생님은 잘생기셨잖아. 한가는 진짜 부자지가 아니냐는 소문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외모까지 닮아가시네요. 그때 맞아. 그때 한지붕 세 가족이 정말 인기가 많았잖아. 많았지. 그래서 정말 나도 그때 초등학생이어가지고 아빠랑 어디 가면 이제 뭐 어르신들이 아우 순돌이 아빠 오셨다고 막 이제 그러는 거야. 그렇죠. 우리 아빠였지. 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뒤에 있으면서 속으로 우리 아빠인데. 맞네. 우리 아빠. 그런 것도 있었어. 어, 맞아. 우리 아빠인데. 그래도 뭐 그런 소리가 듣기 싫거나 그러진 않으셨어. 안 그렇고 그 드라마를 저도 같이 엄마랑 네, 다 같이 보니까 맞아. 신기하고 아 아빠가 되게 인기가 많네 막 이런 아, 거 있잖아. 어, 어.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는 게 신기하고 아. 막 그랬지. 어린 나이는 충분히 그럴 그렇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순돌이 순돌이 아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근데 확실히 전원 생활하면 이렇게 막 바베큐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막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약간 좀 저는 전원주택의 약간 로망이 이런 거거든요. 좋은 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언제든 마음 편안하게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부러워요, 선생님. 우리 순돌이의 낭만적인 얘기고. 여름에 풀 깎으러 한번 오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